안녕하세요.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들려주는 예술의 가치에 주목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아트 인사이트, 저는 서현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두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김상욱 교수님, 또 유지원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쓰신 책, 그 뉴턴의 아틀리에가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에게 스며들어가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유지원 작가님이 흥미로운 또 글 하나를 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뉴턴이 없었다면 베토벤이 있었을까라는 글인데 먼저 과학자로서 이 질문에 우리 김상욱 교수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조금 비틀어 볼게요. 뉴턴이 없었어도 다른 누군가가 뉴턴이 한 일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 자연에 있는 어떤 법칙, 진리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질문. 그래도 물리학자가 했겠죠? 물리학자가 했겠죠. 아니면 그걸 했으면 물리학자라고 네. 부르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뉴턴이 알아낸 F는 MA라는 그 법칙은 뉴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고 언제나 이 우주가 생긴 일에 있었어요. 그걸 뉴턴이 발견한 거죠. 하지만 베토벤이 없었다면 그 일을 누군가 하기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베토벤이 한 일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베토벤이 창조해낸 거예요. 다른 어떤 우주 외계에 가서 베토벤의 음악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큰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두 사람 중에 뉴턴은 참 안타깝지만 대체 가능하지만 베토벤은 대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이게 또한 과학과 예술의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유지원 작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욱 교수님은 뉴턴과 베토벤이라는 개인을 보셨고 저는 인류 전체에서 과학자라는 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한 역할과 이 예술가라는 종이 한 역할을 보고 그 어떤 대유법처럼 쓴 게 뉴턴과 베토벤인데 뉴턴이 한 일이 F=MA를 프린키피아에서 수학의 방식으로 이 원칙을 세우면서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중세 신분사회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한 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늘을 움직이는 힘과 땅을 움직이는 힘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이 신분 질서가 굉장히 불가피하고 이게 바로 우주의 섭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F=MA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에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라는 자연관을 인류한테 토해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상가들이 읽고 거기서 만민평등주의가 터져나갔고 그래서 민주주의랑 프랑스 대혁명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됐고 그것을 교향곡이라는 장르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입혀서 전 세계에 확산기처럼 이렇게 울려 퍼지게 한 게 베토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뉴턴이 없었으면 베토벤도 그 신분 질서를 벗어나는 의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반대로 미술 작품의 기법을 통해서 또 과학을 설명하신 그 글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김상욱 교수님의 점과 쇠라의 그림의 관계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과학이 어떤 역할을, 특히 이제 물리학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 같은 물리학자한테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어떤 점들의 집합. 네. 모든 그림은 점들의 집합. 근데 이걸 이제 정말 대놓고 자기의 그림의 화풍으로 삼은 사람이 쉐라였잖아요. 사실 점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점은 그 서양 수학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의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는 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부분이 없다는 걸 어떻게 상상하실 수 있나요? 여기 이거 지금 부분이 있잖아요. 부분이 당장 다 있죠. 자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잘라내야 돼요. 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자르죠. 여전히 크기가 있는 한 계속 잘라낼 수 있고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부분이 없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점이란 것은 부분이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잘라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 이런 문장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떠오른 영감이죠. 그래서 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네. 점은 존재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사실 점을 모아서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저희가 그 스마트폰을 봐도 스마트폰이 픽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팩트인 거죠. 그래서 이 점 하나를 가지고도 이제 예술과 실제 점으로 그림을 그렸던 쉐라와 이 실제 오늘날 우리가 구현한 디스플레이를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이 갖고 있는 물리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도 고려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넘나들면서 재미있었던 그런 글이었어요. 그 점이라는 주제는 김상욱 교수님이 제안을 하셨거든요. 네. 예술가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수학적으로는 부분이 없는 것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어쨌든 입자가 생각이 나면서 점은 쿼크인가요?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이 분야마다 점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겠더라고요. 그걸로 저는 풀었는데, 저는 글자가 전공이니까 필기도구의 단면이 점이에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펜으로 쓰면은 이 단면이 선분이니까 선분이 점인 거고, 볼펜으로 쓰면은 그 볼의 그 동그란 끝이 점인 거고, 붓으로 쓰면 붓끝이 점인 거고, 점을 찝는다는 표현을 쓰고 그 점을 그어서 선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정의하는 점은 필기도구의 단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야마다 똑같은 대상을 정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가령 사과가 있다면 제일 단순한 일이지만, 사과는 그 자체로 사과인데, 물리학이 바라보는 사과는 물질일 거고, 생물학이 바라보는 사과는 씨앗에서 자라나는 거고. 물리학은 뉴턴의 사과예요. 떨어지는 거. 네? 물리학 개의 사과가 아닐까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농림수산부의 사과가 다를 거고요. 이 마케터가 보는 사과가 다를 거고, 예술가들이 보는 사과. 같은 예술가라도 동양화가가 보는 사과랑 이 유화를 하는 분이 보는 사과가 다 다를 텐데, 사과는 그냥 사과로 존재하는 건데, 어느 한 분야에서만 어떤 그 시선을 이렇게 대하면 그 상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진실된 상이. 그래서 저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한 분야에서 왜곡되고 치우치게 보는 상을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교류를 하면서 더 진실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엔 경계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사과가 있을 뿐인데, 네. 수많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각자 사과를 정의하는 거니까, 네. 사과엔 경계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사과는 되게 단순한 대상이지만 그 대상이 더 복잡한 인간으로 가게 되면, 네, 한 분야에서만 바라보는 인간상으로만 있다면 그 모습이 왜곡될 거라는 것은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오늘 이 자리 만남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술을 만나고 또 느껴야 하는 걸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왜? 물어보면, 네. 다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 미국 물리학계에서 1969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아주 거대한 가속기라는 장치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물리학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했고요.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이 가속기를 지으려는 물리학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청문회에서. 가속기를 지으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자, 그러자 그 가속기 건설의 총책임자였던 이제 윌슨이라는 물리학자가 이런 답을 합니다. 이 가속기는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속기는 우리나라를, 미국을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런 답을 했어요. 과학의 가치를 저희가 이야기할 때 종종 드는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예술의 가치를 저한테 여쭤보셨는데요. 인간은 언어로 많은 것을 하죠. 지금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언어로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저는 예술을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호모사피엔스가 진정 다른 동물과 달라진 시점이 동굴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다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즉 미술을 하면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술을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은 어떤 다른 뭐 경제적
안보 이런 이유보다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기 위해서 예술을 한다고 저는 답을 하고 싶습니다. 유지원 작가님의 답변이 궁금해지는데요. 예전에 이 홍익대학교에서 디자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이 홍대 커리큘럼에서 이 스튜디오가 세 개로 나눴는데 이 세 개의 역할 분담이 제일 좋은 모델인 것 같아서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업적 스튜디오가 있었고 사회적 스튜디오, 작가적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하면 돈으로 환산되는 걸 먼저 생각해요. 근데 경제적 가치가 물론 예술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힐링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가치가 있고, 예술에는 작가적 가치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나 어떤 경제적으로 환원되지 않아도 그 질문을 위한 질문이 필요하고, 순수 형식적인 어떤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이렇게 가보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요. 사회적이나 경제적 가치에 너무 이렇게 가치를 매몰시키면은 작가적 가치라는 예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자꾸 잃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가치를 얘기할 때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작가적 가치에 대해서 어떤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술가들 자신도 작가적 가치에 너무 치우쳐서 사회적 가치랑 경제적 가치는 예술적이지 않다고 도외시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술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정의를 해놓고 있죠. 그 예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예술가가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과연 예술가는 어디까지가 예술가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 인류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쇼베 동굴, 뭐 알타미라 동굴에 있는 그런 벽화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제 어린 시절의 이미지는 동굴에 앉아 있던 선사 시대 인간들이 심심하니까 벽에 이렇게 막 그린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깨달은 것은, 그 그림이 그려진 장소가 그 동굴의 입구에 들어가서 바로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동굴 안 깊숙이 2-300m를 들어가야 되는 곳에 그런 그림들이 있고요. 현장에 가보면 이 천장에 막 그려져 있어서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아주 어렵게 그려야 돼요. 지금이야 우리가 전등이 있지만, 그 어두운 동굴을 빛이 하나도 없는데 아마 불을 갖고 있었겠지만 불이 꺼지면 죽겠죠. 그런 곳을 물이 막 흐르고 위험한 위태한 곳을 막 기어가서 2-300m를 그렸다는 뜻은,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의 얘기로는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 목숨을 걸고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다른 동물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 자기가 정말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이 종교적 열정이든 어떤 예술적 감성이든 그렇게 하는 일이야말로 최초의 예술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사실 그 예술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술가가 아니라, 75억의 인구가 있다면 75억의 예술가가 나오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닐까? 75명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 75억이 예술가가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예술의 가치란 거는 정말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게 해주는, 즉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다시 생각을 해요. 그것이야말로 예술의 가치가 아닐까.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저는 안 바라는데.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술적인 예술가로서의 마음을 품는 건 좋은데, 프로페셔널한 예술가들이 되려면 사실 일상의 모든 것을 그 자기 분야에 투신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의 가치가 또 축소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자칫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준 낮은 과학과 수준 낮은 예술밖에 남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자면 사실은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는데, 사실 저는 제가 바라는 정말 미래의 모습은,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전부 다 기계가 하고, 인간 모두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과 관련 없는 그런 예술에 가까운 일들을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전문 예술가들이 있고요. 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도 위험하죠. 근데 아마도 미래의 진짜 원하는 모습은 모두가 예술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아닐까, 그런 취지에서 네. 한 이야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술계와 과학계가 이제까지 쌓아올린 것들은 또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2020년 뭐 예술계도 그렇고 뭐 우리 모두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참 암울한 지금 상황 속에서 그분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예술가 당사자니까 예술가 동료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자면 전 독일 라이프치히에 살았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되게 유명한 음악가 아저씨가 살았어요. 저랑 같은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고 제가 살았었던 아파트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그 아저씨의 직장과 살았었던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바흐는 생활인으로서 어떻게 먹고 살았나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바흐의 수입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고정 수입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자식도 많았어요. 음악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고 그 아들들의 아버지였었는데 그 다음에 부수입이 있었는데 부수입은 주로 장례식 음악을 작곡하는 게 많았는데 그렇게 부수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수입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너무 쓰고 싶어서 쓴 곡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흐의 진정한 대작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푸가의 기법이나 음악의 헌정은 누가 의뢰하지 않았지만 부수입과 고정수입에서 어쨌든 수입원을 갖춰놓은 생활의 기반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흐가 이렇게 살림을 운영한 거 보니까 아, 이게 음악의 아버님 고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예술 가치에 사실 확산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예술 가치를 널리 알리자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확산은 과학 용어로 알고 있는데 디퓨전이죠. 네, 맞아요. 확산이 일어나는 것은 수조에 물이 담겨 있고 거기 만약에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번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교환이 일어나는 거가 맞죠. 저는 신경 쓰이네요. 과자요. 그래서 이 잉크 분자가 이 옆에 있는 물 분자랑 자리를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들이 움직이고 서로 교류하면서 많이 부딪혀야지 확산이 일어나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많이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산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사실은. 하지만 나중에 더 많이 부딪히면서 이 확산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은 도약을 위해 움츠려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술인 여러분, 생활인으로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이 시기를 살아나갑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흐를 생각하면서? 네, 바흐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교수님은요? 제가 이제 예술을 직업으로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감히 예술가님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긴 힘들어서 더군다나 이미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일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죠. 에너지는 만들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언제나 보존된다. 공짜는 없다는 건데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예술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가 오기 전에 예술로부터 많은 위안도 얻고 즐거움도 얻고 예술을 즐기고 가치 있게 생각했다면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그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생활 자체가 어려운 그런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아마 예술가 직군이 아마 대표적인 직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예술이 정말로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저희가 고통을 나누고 예술인들을 지켜야지 우리가 이전에 누리던 예술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가진 사람들은 더 나누고 더 많이 나누고 다음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